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할 때 컴퓨터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막 웹페이지 같은 거나 윈도우 상에서 키보드 단축키를 가지고 막 휙휙 왔다 갔다 껐다 켰다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시청자분들, 좀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스트리머 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세팅해드릴 테나 아니면 방송할 때 잠깐 알려드린 적은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보드 위쪽에 있는 F1부터 F12까지 라인 중에서 F1 같은 경우는 도움말로 사용을 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자주 쓰는 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고 했을 때 보통 F1번을 누르면 도움말이 뜨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뜨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좀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F2겠죠. F2는 이름 변경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우클릭 해가지고 M 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F2 누르면 빠르죠. 저는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거는 엑셀에서 사용을 제일 많이 했어요. 엑셀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덧붙이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여기 막 마우스 클릭해서 막 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F2를 누르시면 안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3 같은 경우는 찾기입니다. 찾기창이 뜨고, 이건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F3보다 대체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컨트롤 F입니다. 저는 이제 F3보다는 컨트롤 F가 훨씬 더 빠르게 누를 수 있어가지고 컨트롤 F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둘 중에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4 건너뛰고 F5 같은 경우는 세로 고침이죠. 이것도 꽤나 많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다 건너뛰고 F11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Alt Enter입니다. Alt Enter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작동을 하고요. F11 같은 경우 게임에 따라서 작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왜 단축키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F11만 누르면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F라인은 이 정도로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컨트롤을 사용하는 단축키겠죠.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X 잘라내기, 그리고 컨트롤 G 되돌리기, 뭐 요 정도로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컨트롤 S 같은 경우는 저장, 그리고 나머지도 좀 더 있었던 걸 기억나는데, 솔직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 ASGXCV 여기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단축키인데, 지금부터는 제가 자주 사용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을 단축키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W입니다. 창 끄기예요. 근데 이거는 탭이 여러 개 있다면 탭 끄기로 작동을 하고, 폴더 이런 것들은 그냥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창에서 또 컨트롤 W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T입니다. 이건 껐던 창 되돌리기예요. 실수로 내가 창을 컨트롤 W나 뭐 X로 껐다. 어떻게 되돌리지? 뭐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단축키를 컨트롤 시프트 T를 딱 하시면은 바로 되돌리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진짜 좀 편안하게 서핑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W를 하시면은 모든 창을 한꺼번에 다 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탭까지 해가지고 창 자체를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T를 하시면은 그 창 전부 다 한꺼번에 다시 되돌리기가 됩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진짜 정말 뭔가 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인터넷 서핑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은 좀 활용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쓸만한 거는 컨트롤 시프트 탭 뒤로 가기, 그리고 컨트롤 탭 앞으로 가기, 이것도 꽤나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창이 진짜 지금은 창이 4개밖에 없어가지고 솔직히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처럼 이제 숫자 할당이 돼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창이 만일에 진짜 많아진다
이렇게 많으면 숫자로 뒤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컨트롤 탭과 컨트롤 쉬프트 탭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크롬 창을 진짜 많이 띄워두고 쓰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단축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막 이렇게 창을 여러 개를 띄워둬요. 창을 막 이렇게 띄워뒀는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많이 두시는 분들은 바탕화면을 가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쓸 단축키 윈도우 D 하시면 바탕화면으로 가고요. 다시 윈도우 D를 누르시면 원래 창 그대로 복구가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단축키인데 솔직히 윈도우 D가 한 손으로 치기도 쉽고 더 상위 호환이라서 안 쓰는 단축키가 있는데 윈도우 M입니다. 이거는 창을 말 그대로 전부 다 최소화를 시켜요. 근데 다시 윈도우 M을 하면 안 돌아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다시 띄워줘야 돼요. 원래 그대로 복구를 하시려면. 그래서 쓸 일이 맞다? 없는 단축이다 이거는. 이거 말고도 약간 이것도 하위 호환으로 봐야 될 텐데 이것도 한 손으로 치기 힘들어요. 윈도우 콤마 이거는 잠시 창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단축키를 손을 떼면은 다시 돌아와요. 단축키를 누를 때만 잠시 바탕화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쓸 일이 없다. 왜? 한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써야 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 전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축키는 Alt Tab일 거예요. 근데 Alt Tab 같은 경우는 주 모니터, 보조 모니터를 구분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조 모니터에 띄워놓은 창들까지 전부 다 여기 탭에 다 들어오는데 윈도우 탭 같은 경우는 메인 창 그리고 서브 창에 띄워져 있는 창들이 구분돼서 각 모니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컴을 쓸 때는 R탭을 많이 썼는데 1컴으로 다시 옮기고 나서는 윈도우 탭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이거 창을 쓰실 일도 있지만 이거 창 사이즈를 좀 바꾸려고 할 때 근데 모니터에 딱 붙여서 나는 강박증 환자처럼 쓰고 싶다 하면은 윈도우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그쪽 화면에 붙습니다. 붙이고 나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붙일 창들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쪽 화면에 전체 화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딱 반반 나눠서 뭐 이렇게 해서 사이즈 조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모니터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서 창을 넘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윈도우 쉬프트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창 자체가 아예 넘어가요. 모니터 자체로 아예 주 모니터, 보조 모니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창 여러 개를 쓰는데 나는 좀 더 창을 편하게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쉬프트 방향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창을 옮기고 윈도우 방향키를 이용해가지고 창 사이즈나 이런 붙이는 거 조절하고 하시면은 진짜 약간 창의 마술사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립보드 관련한 거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X 뭐 이런 것도 클립보드에 다 저장이 되죠. 근데 이 클립보드 저장된 거를 그 전에 저장했던 거밖에 복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에 저장을 했던 클립보드들이 윈도우 V를 누르시면은 클립보드 창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복붙해두면은 지금 앞전에 복사했던 거 그리고 안녕하세요 복사했던 거 가장 최신이 맨 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텍스트만 있냐? 이미지 같은 것도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단축키 윈도우 쉬프트 S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약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이 뜨는데 기본 네모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시면은 클립보드로 저장이 돼요. 이거를 다시 윈도우 V를 눌러보시면은 들어가 있죠.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지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창! 전체 화면 자체를 다 캡처하는 거. 이건 프린터 스크린 자체가 그냥 그대로 클립보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아까 전에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뜹니다. 여기 뜯는 거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바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바보 뭐 이런 거에 뭐 글자 같은 걸 넣어가지고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편집을 한 다음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클립보드 보내려면 이걸 누르시거나 컨트롤 C를 하면 다시 클립보드로 보시면은 들어가 있죠. 복사가 되고 파일로 저장을 하시려면 이걸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그냥 프린터 스크린을 써도 전체 캡처가 되죠. 이거는 솔직히 이거 누르는 것보다 프린터 스크린 누르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이거에서 편집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근데 이 전체 화면 스크린을 바로 이미지로 저장을 하시려고 하면 윈도우 누른 상태로 프린터 스크린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깜빡이거든요. 근데 이게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어디 있냐면 여기 사진에
스크린샷에 파일로 자체로 저장이 됩니다. 여튼 클립보드 관련은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건 저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 단축키로 바뀌어가지고 좀 적응하고 있는 거는 윈도우 점 이라든지 윈도우 땀 두 개를 하시면 이제 이모지 창이 뜹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자음을 적은 다음에 한자, 지금 우 컨트롤이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 거 가지고 막 선택해서 막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이모지를 씁니다, 요즘 친구들. 그리고 아까 좀 자주 쓰는 거를 안 알려드렸는데,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윈도우 X입니다. 윈도우 X를 하면 이렇게 이게 떠요. 윈도우에서 띄울 수 있는 창들, 뭐 앱및 기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추가되고 있죠, 그 창 뜨는 거고요. 뭐 전원 옵션 이런 것들은 거의 건드릴 일 없고, 이벤트 뷰어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컴퓨터에 문제 있는 거 파악하실 때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것도 아는 분 빼고는 거의 쓸 일이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좀 자주 쓰는 거는 장치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 집에 가서 컴퓨터 봐드릴 때 자주 쓰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새로 윈도우 설치했을 때 드라이버 뭐가 안 깔렸는지 그리고 무슨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창이죠. 그리고 디스크 관리, 이것도 예전에는 파티션 뭐 여기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파티션 관리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거는 파워쉘이겠죠? 이거는 이제 명령 프롬프터의 약간 대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벽한 대체는 아니에요. 뭐 대충 근데 비슷한 것들은 대부분 다 작동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파워쉘이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 설정에 가신 다음에 개인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작업 표시줄에 가시면 여기 시작 단추에 파워쉘로 바꾸기, 이거를 끄음을 하시면은 명령 프롬프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쉘보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쓸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면 이 옵션을 끄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밑에 뭐 등등 작업 관리자 같은 경우도 여기 있고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걸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좀 많이 썼던 거라고 하면 윈도우 R키 실행창, 여기는 이제 DXDIAG 예전에 많이 썼었고, 그리고 MS컨피그 이것도 많이 썼었고, 레지디트, 또 쉘 스타트 시작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강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그냥 검색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스템 구성 그냥 나오고요, 레지스트리 편집기 그냥 나오고요, DXDIAG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쓸 일이 거의 없는 명령어 중에 하나죠. 저기 나오는 정보들이 뭐다? 아까 윈도우 X에 시스템 여기 가보시면 CPU 표기되고 메모리 표기되고 윈도우 버전들 표기되고 글카 표기가 안 되는데, 솔직히 이것도 작업관리자 가면은 이제 세부적인 정보들이 요즘엔 윈도우 10에서는 상세하게 다 나와가지고 심지어 클럭도 나와, 타이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DXDIAG는 쓸 일이 거의 없긴 하다. 그리고 아 이거는 진짜 유용한 키예요.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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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용하는 키 중에 하나인데 윈도우 E입니다. 이거 원래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클릭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죠? 원래는 윈도우 E 눌러서 창을 킵니다. 이거 진짜 편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혼자 쓰는 컴퓨터라면 이거는 안 쓰실 텐데, 만일에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 근데 나는 컴퓨터를 자주 안 끄고 다닌다고 하시면은 윈도우 L 누르시면은 바로 잠금이 됩니다, 화면. 이거 원래 잠금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잠금 눌러야 되는데 그냥 윈도우 L만 가지고 바로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건 자주 쓰는 거라고 보기에는 애매한데,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인데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해달라고 한다, 근데 원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다 라고 하시면은 팀뷰어를 보통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팀뷰어는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 명 계속 하려고 하면은. 근데 그냥 그분한테 뭐 깔아라고 할 필요도 없이 컨트롤 윈도우 Q를 누르시면은 빠른 지원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팀뷰어 대신에 좀 간단하게 원격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거는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제가 사용했었던 게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가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이 단축키들 말고도 본인이 알고 있는 단축키들 중에 진짜 유용한 단축키들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나중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